자, 봅시다. 자, 확률도 한 페이지 받았죠? 오케이. 자, 확률 한 페이지. 10분 안에 정리하고, 여기 있는 11문제. 확률은 조금 경우의 수보다 가볍게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에, 그렇죠? 그래서 10시에 끝나는 걸로 달려볼게요. 자, 이해하든 못하든. 아,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아, 예, 그러네요. 자, 신뢰를 잃었네요, 나는. 열심히 열정적인 강의를 하면서 신뢰를 잃었어. 아이러니에. 어딨어, 이거, 확률. 아, 바로 붙여놨어, 빈 페이지 없이. 아이, 센스.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쟤도 그냥 빨리 끝내라는 거구나. 됐다, 개념은 그만해라, 이런 건가? 그래, 정리해야지, 한 페이지에. 그지? 확률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릿속에 띄어야 되는 한 판의 개념. 그 안에서 반드시 풀린다라는 확신 해볼게요. 자, 어쩌면 선생님은 또 시작처럼 저렇게 또 열정적으로 눈을 반짝이면서 강의를 출발할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 대충 가자. 라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참 희한하지. 자, 해볼까요? 자, 확률은, 확률의 정의. 자,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어? 얼마나 편하게 해줘? 내가 방금 적은 거야, 그게? 나가서. 딱 5분 만에. 따끈따끈한. 자, 확률의 정의. 확률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어떤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A는 전체 경우의 수와 그 중에 A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죠. 근데 이 경우의 수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필요해. 어떤 경우의 수야, 그러면? 발생 비율이 동등한 경우의 수야. 그죠? 발생 비율이 동등해야 돼. 다르면 안 돼. 발생 비율이 동등한 경우의 수야. 그럼 어떤 경우의 수는 쓸수 있고 어떤 경우의 수는 쓸 수가 없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확률에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의 그 분자에 올라가는 일반적으로 그 경우의 수를 세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앞에 붙은 단원이 경우의 수 단원이라 그랬어. 그렇다면 확률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가르쳐 줬다는 거네. 우리가 경우의 수 단원에서 끌어낸 결과들은 전부 발생 가능성이 동등한 것들이야. 사용해도 되는 것들이야.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예제 하나를 해버릴게요. 거기는 엎지롱. 그죠? 네. 자, 이거 딱 복사 빨리 해! 하고 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AAB라는 세 개의 카드가 있어. 가장 평가원에서 많이 그동안 출제했던 건데, AAB라는 세 개의 카드를 배열하는 경우 중에서 말이야. 배열할 때. 할 때. 그때, 세 자리잖아, 배열했으면. 그때 첫 번째와 마지막에는 A가 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묻는다. 첫 번째와 마지막에 A가 오는 경우의 수. 아, 경우의 수 아니죠? 확률. 배열할 때 A, 첫 번째와 마지막에 A가 오는 확률은 이렇게 물었어. 자, 이렇게 물으면 발생 비율이 동등해야 되니까 되게 주의해야 돼. 자칫하면 틀려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어떤 습관이 묻어 있냐면 다 다른 걸로 봐. 그래야 안전해. 맞긴 맞아요. 다 다른 걸로 봐. 그래서 A1, A2, AB 아니 A1, A2, B 정신 차려야죠. A1, A2, B라고 하고 말이야. 네. 자, A1, A2, B라는 세 개를 배열한다라고 하고 전체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A 방법.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 다 다른 것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00개야. 이렇게 푼다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첫 번째와 마지막 이두 서로 다른 자리에 A들이 오는 거니까 다른 A1, A2로 잡았으니까 앞, 뒤, 첫 번째와 세 번째 자리에 서로 다른 두 개를 서로 다른 두 자리에 매치시킨다. 그래서 몇 패? 2패. 오케이. 2패. 그리고 B가 들어갈 수 있는 건 가운데 한 자리니까 한 가지라고 해서 이게 6분의 2라는 거야. 자, 실제 이 6분의 2라는 것을 교과 과정 시작할 때 확률을 만들어내려면 전체 경우를 살펴봐라. 근데 그 전체 경우 안에, 즉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전체 경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집합은 컴마로 나란히 적어야 되지만 그걸 깨고 좀 세로로 적어볼게요. 사실 이 6개에 해당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을 살펴보면 A1, A2, B도 있지만 A2, A1, B도 있고 자, B가 두 번째 자리로 진출해서 A1,
BA2도 있지만 서로 다른 거라고 봤기 때문에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A2, BA1도 있었다. 한 번 더, B가 가장 앞자리 왔을 때 A1, A2가 있으면 B에 A2, A1이 있다. 요게 표본 공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서로 다른 걸로 잡았을 때 그 6개는 A1, A2, B를 배열한 6가지가 분모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두 가지라는 거지. 첫 번째와 마지막에 뭐가 와 있는? A가 와 있는 저 두 가지라는 거야. 저것을 분자에 올린 거지. 됐죠? 자, 전혀 오류가 발생할 수 없는 하나하나가 전부 6개 중에 1이라고 하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라는 발생 비율을 가지고 있어. 동등해. 그러니까 얘들을 전체 경우로 봐도 된다는 거야. 이걸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근원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전체로 봐도 된다는 거야. 얘들이 발생 비율이 전부 얼마야? 6분의 1이야. 너도 6분의 1이야. 그 발생 비율이 동등하면 얘들을 경우의 수 6개의 하나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B 방법은 이렇게 풀면 심플해, 깨끗해. 근데 우리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는 경우의 수를 바로 구해내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리고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운 결과물들은 다 발생 비율이 동등 한이가 가르쳐준 거야. 확률에 끌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으면 경우의 수 단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B 방법으로 AAB라고 하는 같은 것 두 개와 다른 것 하나를 배열한다라고 그냥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A1, A2, A1, A2, B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AAB를 배열하는 전체 경우를 살펴볼까? 그냥 같은 거를 인정해버리자. 우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배웠기 때문에 같은 거라 인정하고 한번 표본 공간 전체를 살펴보면 AAB도 있지만 B가 가운데로 진출한 ABA도 있죠. 또 뭐도 있는 거야? BAA도 있는 거야. 표본 공간에 경우가 3개 있는 거야. 됐지? 근데 저 다른 걸로 인정한 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A1, A2B와 A2, A1B 6분의 1 두 개짜리가 합쳐져서 얼마가 된 거야? AAB가 됐다. 그러니까 발생 비율이 두 개가 합쳐져서 얘는 지금 얼마가 된 거야? 3분의 1이 된 거야. 근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하나의 결과물인 얘도 발생 비율이 A1, A2가 A2, A와 합쳐져서 3분의 1의 발생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뭐냐면 전 사건을 서로 다른 세 개를 배열한 게 아니라 같은 것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경우의 수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찾아낸 거야. 근데 여기서 나온 세 가지, 이게 3이잖아? 이 세 가지도 발생 가능성이 다 동등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이용한 결과값 사용해도 된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중복조합, 중복순열, 순열의 활용들, 집합의 분할, 자연수 분할, 전부 동등하다는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들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용해도 돼.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돼. 알겠죠? 사용해도 되는 거야. 그것 중에 몇 개야? 그럼 한 개거든, 한 개. 세 개 중에 하나, 여섯 개 중에 둘. 왜? 두 개가 하나로, 두 개가 하나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거든. 동등하거든.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게 확률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야. 이걸 평가원에서는 카드 문제로 낸 거야. AAA, BB, C 카드로 낸 거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순열로 경우의 수 찾아도 답 나오고 다 다른 카드로 놓고 찾아도 나와. 상관없어. 알겠죠? 오케이. 자, 요게 확률의 정의의 가장 중요한 예제가 될 거예요.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확률은 어느 하나의 사건에 대한 확률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두 사건 이상이 혼재된 사건에 대한 확률을 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확률의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자, 덧셈 정리는 뭐야? 그러면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묻는다. 그러면 P의 A 합집합 B를 원하는 거고 합집합에 대한 논리는 PA 플러스 PB 이게 논리적인 합이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안 돼. 여기서도 여기서도 포함된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두 번 들어갔잖아. 그럼 한 번 빼줘야 돼.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고 그 A 사건과 B 사건이 그리고로 연결된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나한테 묻는다. 그럼 P의 A교 B이면서 P의 A 자 이건 어떻게 연결하냐면 A 또는 B가 일어난다 그러면 각각의 확률의 합에서 교집합을 빼주는 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 그죠?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야 돼. 그리고가 붙는 거야. 그럴 때는 곱하기죠. 그리고는 논리, 곱이라 했잖아. 그죠? 수트에서부터 나왔어. 교집합은 곱하기야.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B 사건도 일어나야 되니까 PA 다음에는 당연히 PB가 와야 돼. 그런데 너랑 너가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두 번째 오는 PB가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바디의 조건이 오는 게 우리가 집합에서부터 약속한 표현법이죠.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올 확률을 곱해야 되는 거다. 순서는 상관없다. 곱하기는 교환법칙을 성립시키니까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이나 B 그리고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잖아. 그래, 반대로 써도 된다. 단 PB 먼저 했으면 B가 일어났어? 그럼 그 다음엔 A가 일어날 확률이야. 단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이게 붙어줘야 된다. 됐죠? 자,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정리다. 그런데 덧셈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무슨 사건을 배운다? 배반 사건을 배운다.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이라는 조건은 두 사건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죠. A와 B가 배반이야. 그 말은 교집합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러면 덧셈 정리는 이렇게 변신하는 거죠. A합 B에 대한 확률은 그냥 PA 플러스 PB다 라는 걸로 끝이고. 됐죠? 그 다음 덧셈 정리 말고 곱셈 정리 쪽에서 독립 사건의 개념이 나오지. A와 B가 독립이면 그 말은 PB와 A가 그냥 뭐랑 같다? PB랑 같다 이런 뜻이지. 즉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하고 같아. A가 일어났든 말았든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안 줘라는 게 독립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자리든 이 자리든 바 뒤에 있는 값들이 사라지고 PB, PA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A교 B를 구할 때 A 일어나고 너가 일어났든 말았든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PB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건들의 확률을 계속 곱하면 끝이라는 게 독립 사건일 때의 교집합이라는 확률이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이런데 그래서 이 독립사건의 활용으로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N회의 독립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 그 어떤 사건을 A사건이라고 한다면 1회 시행시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P라고 해보자. A사건이 R회 발생할 확률 이렇게 물으면 마지막으로 독립에 활용해서 나오는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뭐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걸려야 돼. 1-P가 M-R번 걸려야 돼. 그런데 1회차부터 N회차까지 독립시행을 하는데 P가 R번, 1-P가 M-R번 걸리는데 걔들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에서만큼 이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지. 확률이 몇 개 있어? 그러면 NCR개가 있어 라고 하는 요 식에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게 NCR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뜻이 뭐야? 그러면 이러한 확률이 몇 개나 존재할 수 있나? 사건이 진행되는 방법의 개수죠. 사건 진행 방법의 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1의 눈이 주사위 100번 던졌을 때 1의 눈에 걸려 안 걸려 이럴 수도 있고 안 걸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분화된 내가 원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는 사건이 N회 중에 R회 선택돼야 되니까 NCR계의 확률들을 다 더한 게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인 거지.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중에 가장 요즘 강조되고 있는 게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중에 원학평가원에서 확률의 정의는 그동안 심도 있게 물어봤었고 물어볼 때마다 학생들이 잘 모르는구나 라고 뒤통수를 맞는 현상을 겪었었지. 그래서 확률의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독립사건의 뜻. 이 뜻. 요거 이게 뭐야? 그러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아. 근데 확률은 어차피 비율이니까 전체 중에 B와 A 중에 있는 B의 비율이 같으면 독립이야. 라고 인지해 주는 거. 독립의 진짜 본질. 뭐라고요? 전체 중에 B와 A 중에 B가 같아. 이게 독립의 본질이라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확률로. 확률은 이게 다예요. 자, 1번, 2번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하고 6평 문제죠. 수능 뭐 평가원에서 나왔던 6평 문제하고 1번 제작 문제하고 두 개를 비교하라고 정확히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와 확률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르쳐주는 문제예요.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야. 그럼 구분이 안 되는 주사위죠. 자,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한 주사위의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의 눈의 수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 했는데 이건 내가 배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나 뭐 조합이나 중복순열 이런 걸 이용해서 찾아내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주사위 두 개를 던진 순서상을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두 주사위가 같은 주사위야. 두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같은 주사위면 이럴 수 있잖아. 자, 어쨌든 오른손 왼손에서 같이 던졌을 때 1, 1, 1, 2, 1, 3이니까 얘가 1 나왔을 때 왼쪽에서 던진 놈이 1이 나왔을 때 1, 2, 1, 3, 1, 4, 1, 5, 1, 6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2, 1, 2, 2 어쨌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러면? 경우의 수는 36가지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일단 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펼쳐놓고 그 다음 답을 얘기해 줄게요. 이 오른손 왼손 던진 것을 내가 오른손 왼손을 구분해서 순서상으로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 순서상이 2, 2, 3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배수관계 아니니까 안 적고 지나갈게. 배수관계인 것만 적어볼게요. 이거 아니야. 2, 6 이렇게. 자, 3, 1 3, 2 아니죠. 3, 3 3, 4, 3, 5, 3, 6 됐지? 4, 1 여긴 다 배수관계다. 그치? 4, 2 4, 3 4, 4 4, 5, 4, 6 아니죠. 자, 5, 1 5, 2 5, 3 5, 4 5, 5 5, 6 아니잖아. 자, 배수관계인 것만 남겨보는 거야. 6, 1 6, 2 6, 3 6, 4 6, 5 66. 자기 자신은 어쨌든 다 자기 자신이 배수니까. 지금 이렇게 펼쳐졌어. 오른손에 던지는 것과 왼손에 던지는 것을 내가 다 펼친 거야. 그 이게 전체 경우의 수냐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요. 얘는 지금 내가 경우의 수에서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경우의 수가 아니야. 근데 근본적으로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잖아. 자, 이때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나한테 원하잖아요. 여기 있는 가로 안에 숫자가 들어간 걸 다 세워주면 그건 오답이야. 경우의 수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에 던진 주사위가 지금 같은 주사위라 구분하지 않는다고. 카드가 AA 같으면 AA나 AA나 같은 걸로 보는 거잖아. 경우의 수는 같으면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실제로 배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러면? 나는 굳이 구분해서 썼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썼지만 얘를 세워줄 것 같으면 얘는 세워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구분 못하거든. 같은 거잖아. 이거라는 거지.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2, 1, 1, 2, 2, 3, 3, 4, 4, 5, 5를 기준으로 1, 1, 2, 3, 3, 4, 4, 5, 5 이 라인에 있는 6개를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이 내 눈에는 같아 보일 거라 경우의 수에서는 반쪽은 사라지는 거야. 15개는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배수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여기에 여섯 개가 있고 위쪽에 몇 개 있냐면 여덟 개가 있는 거야. 여기 여섯 개, 위쪽에 여덟 개. 밑에 있는 여덟 개는 저기 있는 거랑 같은 거야. 4, 1하고 1, 4하고 구분할 수 있어? 구분 못해. 같은 주사위니까. 그러면 같은 경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답은 몇 개냐면 14인 거야. 1번 답은 14. 경우의 수 문제로 나오면 14야. 답이.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그대로 놓고 얘는 내가 만든 문제고 평가원 6평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어. 이 문제를. 이 문제야. 그리고 내가 보기 하나를 살짝 바꿨어. 걸리라고. 오답에. 자, 이 문제를 보면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야.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한 주사위의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의 눈의 배수가 될 확률을 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의 비인데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를 방금 경우의 수 할 때 아래쪽 15개를 없애버렸잖아. 아예. 그러면 남아있는 경우를 어차피 같은 거니까 없앴잖아. 여기서 확률에 들어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15개를 지워버린 21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해당하는 21개라고 써봐. 그럼 이건 21가 가지는 발생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닌 거야. 이걸 자칫 21분에 그중에 배수 관계인 건 여기 6개 위쪽에 8개를 해서 14 해서 답이 3분의 2, 이 보기를 내가 만든 거야. 여기 혹시 3분의 2 없어요? 있어요? 오, 다행이네요. 나는 안 바꿔주고 여기만 바꿔주고 모든 애들이네. 알겠어요? 자,
뭐라고? 저희가 3분의 2가 오답으로 나온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거야. 뭘 잘못 생각한 거야? 확률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 발생 가능성이 동등해야 돼. 그럼 뭐가 안 동등하냐면 잘 봐. 어쨌든 주사위가 두 개가 존재함으로써 1, 2, 2, 1이 앞에 문제에서 경우의 수 문제에서 1, 2와 2, 1이 같아 보일지라도 각각 존재하는 주사위이기 때문에 얘는 너도 1 나오고 너도 1 나와야 되는 1에서 6까지 1에서 6까지 6, 6, 36 중에 하나라. 6분의 1이야. 발생 가능성이. 그런데 얘를 지우고 저쪽을 보면 1, 2가 나왔던 1, 2가 나왔던 2, 1이 나왔던 1과 2로 묶어서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여기를 지워버리고 21개라고 한다면 21개 중에 얘들 6개는 36분의 1인데 요 위에 있는 15개는 발생 가능성이 36분의 2라는 거야. 얘랑 얘랑 발생 가능성이 달라. 36분의 1인 놈들 6개랑 오답을 말하는 거야. 오답을. 여기가 20, 이게 지금 오답이야. 21을 전체 사건으로 봤다는 건 이 중에 6개와 15개를 다른 관점에서 봤다. 얘들은 이 6개는 얘들. 얘들은 같은 주사위든 다른 주사위든 6분의 1, 6분의 1 해서 36분의 1의 확률을 가지는 거야. 그런데 얘들은 얘도 있지만 얘도 있는 거지. 묶어서 우리는 같아 보인다고 경우의 수에서 하나로 묶어버린 거잖아. 그런데 확률로 들어갈 때는 다시 쪼개져야 된다고. 다시. 왜? 발생 가능성이 얘들은 얼마니까? 얘가 6분의 36분의 1이면 이거 만약에 없애버리고 얘만 놓으면 얘는 36분의 얘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2가 된다는 거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법인 거야. 그러면 답은 뭐야? 진짜 답은. 확률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발생 가능성이 동등해야 되니까 눈으로 같아 보일지라도 같은 경우라 보일지라도 확률에서는 다른 사건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 36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6개와 위쪽 8개인데 저쪽에 8개가 또 있지. 두 번. 되겠어요? 위쪽 8개, 아래쪽 8개. 이렇게 해서 36분의 8, 16, 6, 22. 이게 답이라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요 두 문제를, 이거 사실 6평에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6평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어. 이 지점을. 정확히 확률의 정의를 아는지를. 6평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확률을 공부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기본, 가장 중요한 자세야. 됐죠? 학생들이 의외의 정답률을 낮게 보인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바로 이 확률의 정의다. 되겠죠? 네. 자, 개념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체크한 거야. 되겠습니까? 가장 황당한 이 18분의 7이라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였나? 가장 황당한 오답은 이거 평가원이 만든, 나는 이 오답을 3분의 2로 고쳤지만 평가원이 몇 번이 나오는 황당한 오답이냐면 전체는 36개로 해. 전체 근원 사건은. 그리고 위에 분자에 올라가는 사건은 이 아래쪽 반을 지워. 그래서 6개와 8개에서 몇 개? 14개 이렇게. 그럼 얼마 나오죠? 18분의 7. 그렇지. 저걸 오답으로 유도한 거야. 평가원에서는. 저게 원래 평가원에서 준 보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전 사건은 36개로 봐. 아이고. 네. 그러네요. 네. 전 사건은 36개로 봐. 그래 내한테 올리는 사건은 또 반만 저쪽만 봐.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반만 보든지. 그치? 이해돼요? 뭔 말인지? 어? 오케이. 두 문제 비교해서 진짜 왜 이게 답인지 납득이 될 때까지 이해하세요. 그게 수능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야. 확률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안 틀릴 수 있는 베이스예요. 이게. 자, 됐죠? 자, 이제 확률 쭉쭉. 확률의 개념 하나하나 해서 한 문제당 2분씩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면 돼. 자, 이 문제는요. 같은 카드가 들어있어.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런데 여기와 여기에 뭐가 들어가라는 거야? A가 들어가라는 거잖아. 그러면 다 다른 카드 A, 1, 2, 3, B, 1, 2 집어넣고 할까? 그럼 아니면 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할까?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근데 나는 다 다른 카드로 놓고 하는 게 편하다. 그럼 1, 2, 3 해주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자리에 1, 2, 3 해줄까요? 1, 2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두 자리에 A 세 개 중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넣어야 돼. 서로 다른 것과 다른 자리에 매치니까 더 많은 세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두 개를 뽑아서 첫 자리, 마지막 자리 배열한다. 그게 어떻게 배열되었든 남아있는 카드는 서로 다른 네 개, 서로 다른 네 개, 그리고 서로 다른 네 자리. 그래서 몇 패? 4패. 이게 내가 원하는 사건인데 분모는 몇 패? 6패. 요거 A 방법. 됐죠? B 방법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반영해도 괜찮다.
그래도 답 나온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B 방법을 해도 답 나온다는 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반영해서 분모 분자 같이 잡아주기만 하면 괜찮다. 됐지? 자, 그런데 확률 문제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 곱셈 정리 관점에서 세 번째 방법. 되겠어요? 한 김에 해볼까? 6팩 나누기 전체 경우의 수를 6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보겠다는 거야. 같은 것 3개, 같은 것 2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전체 경우로 보겠다는 거지.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내가 원하는 사건도 같은 것을 인정하면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자 여기에 뭐 와야 돼? AA 와야 되지. 근데 같은 A가 3개니까 같은 A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야. AA 가져오면 돼. 같은 AA니까 이렇게 AA를 놓든 반대로 놓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AA를 앞뒤에 넣는 경우의 수 자체가 일단 한 가지라고. 됐죠? 자 남아있는 카드가 얼마야? A 하나, B, B, C야. 여기도 같은 것을 인정해줘야 돼. 분모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4팩 나누기 몇 팩? 2팩. 요거. 답 똑같다고. 확인해보시고. 됐죠? 이해돼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반영해도 괜찮다. 우리가 배운 개념은 동등하다라는 거. 자, 세 번째 C 방법. 이게 중요해. C 방법. 자, 확률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리에 제일 앞, 제일 뒤에 조건이 붙어있어. 이제 잘 봐. 이 문제의 관점, 세 번째 관점으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거야. 자, 이렇게 여섯 개의 자리에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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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를 놓는데 말이지. 조건이 어디에 붙어있냐면 이 자리와 이 자리에만 붙어있어. 그러면 저 자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결국은 배열하는 거니까 마지막 자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한테 올 수 있는 건 전체 몇 장 중에서? 우리가 사실은 잘 보세요. A1, A2, A3, B1, B2, C를 배열한 전체 경우의 수가 6팩이잖아. 머릿속에 6팩개를 그려봐. 몇 개야? 720개예요? 어? 맞아요? 네, 그리세요. 700, 하여튼 뭐 그려. 6팩이 얼마예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잖아. 이거 그려봐. 할 수 있지. 그 중에 내가 골라내고 싶은 건 마지막 자리와 첫 자리와 마지막 자리에 뭐가 있는 거 골라낼 거야. A가 있는 거 골라낼 거지. 그럼 그 골라낸 것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봐. 이 자리 입장에서는 나한테 올 수 있는 전체 6개의 카드 중에 누구였어? A 셋 중 하나가 오면 되는 거거든. 이것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한 자리 입장에 가져가서 이거 하라 그랬어. 요 자리 입장에서 6개 중에 나한테 올 수 있는 건 몇 개? 3개. 이 자리에 A 카드를 놓을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3인 거야. 됐지? 6개 중에 A 하나 왔어.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남은 A 두 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되잖아. 남아있는 다섯 개 중에 몇 개가? 두 개가 오면 되는 거야. 이거 첫 번째 자리 먼저 해줄 필요가 없어. 결과적으로 있잖아. 순서 없이 깔아도 첫 자리와 마지막 자리에 뭐 있는 거 뽑을 거야 지금? A 있는 거 뽑... A 있는 거... A 있는 거 뽑을 거라고. 빨리 끝내고 싶고 힘은 딸리고. 자, 뭐라고요? A 있는 거 뽑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다고요. 이해돼? 네. 곱하기는 어차피 교환이라 이렇게 뒤집어져도 상관이 없고. 알겠죠? 응.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카드가 몇 장이야? 네 장이거든. 그 네 장이 여기에 배열되기 바라는데 문제 보니까 저 네 자리에는 조건이 없어. 그럼 저기에 배열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건 그 전체 다야. N.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이 자리에 대해서는 확률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래서 확률은 조건이 붙어있는 자리 입장에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처리하고 나면 조건이 없으면 끝내면 된다. 경우의 수는 거기까지 경우를 잡아줘야 되는데 확률은 끝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중에 전체를 원하기 때문이다. 확률을 끝내버린 건 1을 곱한 거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이거를 이용해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랑 이 앞에 있는 문제가 둘 다 평가 문제야. 같은 문제로 보이면 훌륭해요. 같은 문제로 보이게끔 한번 해보자고. 자. 주머니 속에 두 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다. 열 개의 제비가 있다. 주머니 속에 두 개의 당첨. 이게 다 다르면 안 헷갈리니까 O1, O2 붙여볼까요? 비당첨 X1, X2, X3, X4. X5, X6, X7, X8 이렇게 비당첨 8개 당첨들 비당첨 8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중에 만약에 나한테 10사람이 차례로 10개를 다 순서대로 뽑는다고 생각해봐.
이 문제 말고 열 사람이 다 뽑아. 다 뽑아. 차례로.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사람이 제가 당첨일 확률을 찾아봐. 이렇게 원하잖아. 그러면 저기 있는 서로 다른 10개를 차례로 뽑았기 때문에 배열을 한다는 거야. 첫 번째 뽑힌 걸 첫 번째 자리에 놓겠다는 거지. 두 번째 뽑힌 걸 두 번째 자리에 놓겠다는 거야. 차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배열하겠다는 뜻이야. 앞에 있는 문제가 카드를 배열하는 거잖아. 뒤에 있는 문제는 차례로 뽑는 거야. 배열한다는 뜻이야. 둘 다. 이해돼요? 차례가 없어. 확 뽑아서 한꺼번에 선택만 해. 그러면 배열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차례로 뽑았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야? 배열을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다시 열 사람이 차례로 10개를 뽑았잖아. 그러면 차례로 뽑았으니까 배열을 하면 전체 근원사건이 몇 팩이야? 10팩이라고 이게. 첫 번째 사람부터 첫 마지막 사람까지 뽑은 카드들을 갖고 있는 경우의 수를 보자면 10팩이라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차례니까 배열하는. 첫 번째 뽑은 사람을 첫 번째 자리에 놔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뽑힌 카드는 두 번째 사람이 뽑은 건 두 번째 자리에 놔주면 되는 거야. 차례로는 말 그대로 뭐다? 차례로는 배열이다. 이거를 정확히 인지하시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 내가 원하는 전사건은 10사람 다 뽑았잖아. 그러면 10팩이야. 분자에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10팩이면 몇 개야? 그거를 머릿속에 띄워. 10팩개를. 떠점 어마어마하게. 그중에 니네는 골라내고 싶은 게 어떤 거야? 세 번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야? 5원 또는 오뚜가 있는 걸 골라낼 거 아니야. 그 골라낸 것이 마치 배열된 결과물로 봤을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내가 고른 분자는 세 번째 자리에 누구 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5원이나 오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 곱하기 여기에 뭐가 들어갔든 5원이 들어갔든 오뚜가 들어갔든 나머지는 몇 팩이야? 무조건 9팩이야. 조건이 없거든. 그래서 9팩 해주면 답이 얼마 나와? 10분의 2가 나와. 됐잖아. 그런데 순열의 결과로 만들면 그거 동등성이 확보된 경우의 수야. 써도 돼. 확률에 써도 돼. 됐잖아. 자, 봐. 뭔 얘기하려고 그랬을까? 그런데 이게 A 방법이라면 아까 앞에 카드 문제의 C 방법처럼 한번 가보자. 결국 C 방법으로 가자면 자리 10개가 전체 올 수 있는 제비 10개 중에 내 자리에는 꼭 누가 와야 돼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세 번째 자리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방금 봤듯이 차례로 뽑는다는 건 어차피 배열한다는 거고 배열한 결과 내가 원하는 것들은 봤더니 세 번째 자리가 다 5원 또는 O2야. 걔만 조건이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 입장에서 보자면 나한테 올 수 있는 확률은 10개 중에 몇 개야? 두 개야. 그런데 나머지 9개의 자리는 남은 모든 배열 중에 모두를 허락하는 거지. 조건이 없지. 그러면 여기서 끝이라는 거지. 답은 10분의 2라는 거야. 됐잖아? 오케이? 그러면 저 문제 여기 여기까지 납득되죠? 차례라는 건 그냥 배열인 거야.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이제 10명이 다 뽑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뽑아? 3명이 뽑는 거지. 3명이. 그러면 배열은 3개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몇 번째가 당첨이야? 두 번째가 당첨이야. 나한테 준 조건은 어디에만 붙어 있어? 두 번째만 붙어 있어. 두 번째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몇 개 중에 몇 개가 와야 돼? 10개 중에 2개가 와야 돼. 됐지? 그럼 나머지 두 자리는 누가 오든 말든 상관이 없지. 곱하기 1이라는 거죠. 답이 똑같이 10분의 2야. 이해돼요? 됐지? 자, 이게 확률의 본질이라는 거야. 7명이 뽑아서 다섯 번째 사람이 당첨일 확률 생각해봐. 7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걸 걷어냈어. 이걸 분자에 올릴 거야. 그걸 설명해봐. 그러면 뭐라 그랬어 지금? 7번 뽑아서 몇 번째가? 다섯 번째가 당첨? 뭐 어쨌든 다섯 번째가 5원 또는 O2잖아. 거기만 조건이 붙어있다는 거지. 나머지는 전체 경우랑 내가 원하는 경우가 동일하니까 관심 없다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평가 안에서 가장 확률의 정의로 많이 사용한 지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야. 납득이 돼요? 네. 자, 이거 뭘 쓴 거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야. 사실은 보세요. 만약에 나한테 이 문제 바꿔서 마지막. 자,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이 확률의 정의를 건드리면서 확률의 풀이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단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고. 지금 뭐 하고 왜 이걸 써도 되는지 알고 그걸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개념할 때 처음에 이거 다 가르치면 한꺼번에 못 받아들여. 지금쯤이면 받아들일 수 있어 지금. 자, 만약에 5명이 뽑아.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당첨일 확률은?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다섯 개를 배열하는 차례로니까 배열을 했을 거 아니야. 그중에 내가 걷어낸 분자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당첨인 거야. 그러면 두 번째가 확률 얼마에 걸려야 돼? 10분의 2. 그리고 네 번째가 얼마에 걸려? 아홉 개 중에 한 개. 남아있는 아홉 개 중에 한 개. 자, 그 다음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조건이 있어 없어? 조건 없지. 그러니까 남은 전체 경우, 세 개를 채울 수 있는 전체 경우에서 궁금하지도 않지만 그놈 분의 그놈이 내가 원하는 거라 곱하기 1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지금 뭘 한 거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한 거야. 정확하게. 어떻게 곱셈 정리를 진행한 거냐면 이 말을 들어보세요. 다섯 명이 뽑는 제비를 일렬로 배열했을 때 두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은 당첨이고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고 네 번째 사람은 당첨이고 나머진 관심 없어.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럼 뭐뭐이고 뭐뭐이고니까 뭘로 연결해? 곱하기로 연결하는 거지. 단 뭐뭐이고라는 앞에 확률은 10개 중에 2개라 10분의 2인데 뒤에 붙는 이 확률이 당첨이 한번 이루어졌다는 조건부 확률이 붙어서 9분의 1로 바뀐 거야.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야. 내가 쓰고 있는 이게. 이해돼요? 뭐뭐 이고로 연결됐으니까 원하는 사건들의 확률을 곱해주는 건데 앞에 이고 뒤에 이고니까 PA는 그냥 오는데 PB바 A가 와서 9개로 줄어들어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오케이. 곱셈 정리를 살려서 자리의 근원 사건의 비율로 확률을 연결해 나가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다. 되겠습니까? 아, 지금 확률의 바닥을 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뒤로 가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확률의 정의 문제였어. 이 4번까지가 확률의 정의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5번부터가 뭐냐면 덧셈 정리, 곱셈 정리 막짬뽕 돼 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된다. 됐죠? 오늘 이 네 문제는 에센스에 있는 문제들을 총 통합해서 최대로 요약해서 딱 네 문제 잡은 거니까 하나도 잊지 마시고 연결관계로 왜 이렇게 선생님이 정의를 네 문제로 연결해놨는지 느껴져요? 느낄까? 자, 볼게요. 아, 지금 얘는 자, 봐. 독립의 정의가 중요해지니까 PA는 2, PB다. PA, PB의 관계가 좋아져 있으니까 한 놈은 소거할 수 있다. 어? PB는 B. 그럼 PA는 2B. 오케이. A와 B. B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A가 일어났을 확률과 B가 안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A가 일어났을 확률이 같아. 이건 다른 표현으로. A와 B가 뭐다? 독립이다. 독립의 정의가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는 P의 A와 B는 그냥 PA야. 이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났든 말았든 변함이 없어. 이게 독립의 정의거든. 그지? 그러니까 A가 그냥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한 발 더 나가면 그러면 B가 안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 맞아? 다 똑같다는 얘기지. 이게 독립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 독립의 본질은 요건 개념 강의로 가야 돼. 요건 개념 강의에 있는 거고. 어쨌든 요 정도만 들어도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식을 해석하는 힘. 됐죠? 자, 요렇게 됐어. 이게 다 독립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이 나한테 준 건 이 조건은 A와 B가 독립이다 라는 뜻이고 독립일 때 나한테 묻는 게 P의 B바 A잖아.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를 구하라. 근데 독립이잖아. 그럼 그냥 PB를 구하겠어. 자, 그럼 원하는 건 PB야. 됐죠? 자, 여기에 주어진 합집합에 대한 확률까지 이용하려면 자, 합집합이 귀엽게 붙어있네요. 합집합에 대한 확률까지 이용하려면 덧셈 정리를 쓰는 거죠. 오케이. 자, P의 A 합 B는 PA 플러스 PB 독립이라 PA 곱하기 PB 너가 뭔데? P의 A 교 B. 자, 요 덧셈 정리를 쓰는 건데 여기를 전부 다 스몰 B라고 한다면 그 B로 싹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자리가 얼마? 합집합이니까 8분의 5. 얘는 2B. 얘는 B. 얘는 2B 제곱해서 B에 대한 방정식이랑 B값을 찾아라. 되겠죠? 손해설 받아서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자, 독립의 정의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한 거야. 오케이. 자, 배다. 자, 목소리가 떨리죠? 자, 오늘 끝나면 며칠은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자, 6평 전이 해마다 가장 힘들어요. 작년에는 6평 대비 특강을 문과 대상 특강을 또 따로 해줬어요. 숙특정리 문과 특강에서 두 번이나 더 추가로 했거든요. 작년에 죽을 뻔했어요. 네, 뭐 이 정도는 문이 깝쳐서 확통하는 건 뭐 괜찮아요. 오늘 밤에도 할 수 있어 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자, 방금 했지. 독립의 뜻, 독립의 정의.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면 나온 수를 그대로 점수로 한다. 그런데 한 번 던져 나온 수가 5보다 작으면, 즉 5 이상이 되려면 5, 6, 3분의 1에 걸려야 되는 거지. 그럼 바로 점수가 되는 거고, 5보다 작아 3분의 2에 걸리면 다시 한 번 더 던져서 기회를 얻어서 두 번째 나온 수가 점수가 된다라는 거죠. 시행의 결과로 얻은 점수가 5점 이상일 때, 자, 시행의 결과로 나온 점수가 5점 이상일 때라는 말이 있어. 시행의 결과는 바로 5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5점 이상이 안 나와서 다시 던졌는데 또 1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전사건을 뭐뭐 1대 앞에 있는 얘가 분모인데 말이야. 뭐뭐 1대 이거 잘 봐야지. 이 앞에 있는 게 분모인데 전사건이 아니라 5점 이상이라고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지. 그게 조건부 확률의 활용 문제다라는 거죠. 가장 잘 푸는 거. 뭐일 때? 5점 이상일 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한 번 던져 바로 5점 이상에 걸리는 게 3분의 1. 두 번 던져서 5점 이상에 걸리려면 처음에는 5점보다 작아. 그런데 다시 던져 5점 이상이 나와. 이런 뜻이지. 됐죠? 자, 이 중에서 5점 이상인 상황 중에서 몇 번 던졌을? 한 번만 던졌을 확률은 늘 분모에 있는 것 중에 집어올리는 게 분자다. 확률의 전체는 분모에 있는 거라 분모 밖에 있는 걸 집어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올라가? 3분의 1. 됐습니까? 조건부 확률의 대표적인 예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까요? 7번. 자, 7번하고 8번하고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쓸까요? 관현도긴 한데. 자, 7번. 자, 이 아주 특별한 문제. 아주 특별한 문제. 와, 그리고 작년 수능에 나온 문제 연결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1부터 20까지 이 문제가 바로 10년 전부터 내가 독립은 이거다라고 예측했던 문제지. 근데 10년 동안 안 나왔다 그랬죠. SNS에서 엄청 강조했는데 10년을 안 나와. 야,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진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작년 수능에 나왔어. 작년 수능에 나올 거라고 예측했던 이유는 작년에 특별한 문제에서 이걸 봤다는 거지 내가. 아, 이건 연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봅시다. 7번.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1부터 20까지 1, 2, 3, 20 2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K의 배수인 사건을 AK라고 하겠다. 자, 어떤 사건일까? 하나 예를 들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A2 자, A2가 나왔어. 오케이. 자, 이 중에 하나의 숫자가 2가 나오면 A2라는 사건은 집합이야.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라면 하나가 나왔을 때 그때 2라는 숫자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건 2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는 거죠. 사건 이퀄 집합이야. 그러니까 A2 사건은 A2 집합이 되는 거죠. 뭐야 그러면? 2, 4, 6 해서 몇 개? 20까지 10개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A2라는 사건하고 새로 잡히는 AK라는,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K의 배수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겠지. K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사건. 됐죠? 자, 교과 과정에서 사건 이퀄 집합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사건이다라는 거야. 이때 이 A2라는 사건과 AK라는 사건이 뭐가 되도록? 독립이 되도록. 이 말인 거야. 독립이 되도록. 두 사건이 독립이 되도록 27, 28, 19, 20, 18 이런 자리에 있으면 독립의 본질. 진짜 뜻. 독립 뜻이 뭐야? 그러면 독립은 A2가 편해? AK가 편해? 미지의 사건보다 아는 사건이 편하지. 그럼 쟤를 단독으로 쓰는 거야. PA2가 뭐랑 같으면 A2 바의 AK랑 같으면 두 사건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독립의 뜻이라고 그랬어 아까. 맞아요? AK라는 사건이 일어났든 말았든 A2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2가 일어날 확률과 동일하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자라고 했었냐면 A2는 전체 중에 A2 사건, 즉 요 B는 전체 20개 중에 몇 개야? 10개. 1에서 20까지 20개 중에 A2에 해당하는 건 몇 개? 전체 근원 사건 20개. 전 사건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잖아. 20개 중에 A2에 해당하는 건 몇 개? 10개. 그렇지. 그러니까 A2에 대한 확률 P는 얼마? 2분의 1. 그 전체 중에 2의 배수가 뭐 중에? AK 중에 2의 배수의 B와 동일하면 독립인 거야. 다시 말하면 조건부 확률은 AK라는 새로운 집합 안에 짝수가 얼마 들어있으면
반 들어있으면 독립이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독립의 뜻이 그거잖아. 전체 중에 A2와 AK 중에 A2의 비가 동일하다. 20개 중에 짝수 10개와 K의 배수 중에 짝수의 비가 반이면 독립이다. 이 말인 거지. 사실 독립의 수학적 의미는 굉장히 정말 수학적인 거야. 유리라 비율을 본다는 거지. 이해돼요? 찾아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봐. K의 배수 중에 짝수가 반이면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K의 배수 중에 K를 짝수라고 해보는 사람은 없겠지. 왜냐면 짝수의 배수는 다 짝수잖아. 반이 짝수가 될 수가 없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단 홀수여야 되는 거야. 홀수는 배수는 어떻게 가? 내가 3이야. 3의 배수는 3, 1은 3. 3, 2, 6 짝수. 3, 3은 9 홀수. 3, 4, 12 뭐? 짝수.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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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하는 게 바로 홀수의 배수라고. 3의 배수 AK 요거 3 한번 해볼게요. 3. 그러면 3 배수 6 9 12 15 18 20 안에 요렇게 있어. 그러면 K가 3이라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AK에 해당하는 게 전체 몇 개야? 2, 4, 6 6개야. 그 중에 이 홀수는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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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배수가 7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3, 7 곱하기 4 홀짝 홀짝 곱해가잖아. 배수가 자연수의 곱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반 되잖아. 6개 중에 몇 개야? 3개야. 전체 중에 짝과 AK 중에 짝이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 반이라는. 그럼 독립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요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주제고 올해 한 번 더 나오면 예상되는데 문과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과에서 동일한 주제 한 번 더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학생들이 이 본질을 모르고 푼 사람이 대부분이라. 되겠어요? 아 그러면 3 되는 거네. 내가 원하는 K에 3 되는 거네. 오케이? 그럼 5의 배수 한번 생각해봐. 5의 배수는 뭐야? 5, 10, 15, 20. 5의 배수 4개 중에 짝수 몇 개? 2개. 5의 배수 4개 중에 짝수 반. 반의 비율이 나왔어. 그럼 뭐야? 독립이야. 그렇지? 그럼 홀수 3부터가 아니라 홀수 1도 되는 거잖아. 1에서 20까지가 그 자체가 1의 배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K가 되는 수는 사실 1부터 가야지. 1. 1, 2, 3, 4. 1의 배수가 1, 2, 3, 4 자연수잖아. 그냥. 맞아요? 그래서 1, 2, 3, 4, 5, 6. 전체 중에. 전체가 1의 배수네. 1의 배수 중에 반이 짝수 맞아. 자, 3 맞아요. 5 맞아. 5, 10, 15, 20으로 끝나니까 맞아. 반이야. 둘 중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홀수로 시작하니까 끝이 짝수로 끝나야 돼. 근데 이 문제 안타까운 게 이 특별한 문제가 그 끝이 다 짝수로 끝나가지고 홀수는 다 되는 거예요. 5 하면 그렇잖아. 7 한번 해볼까요? 7, 1은 7, 7이 14 됐지. 7, 3, 21, 7, 4 뭐라고? 7, 14 두 개네. 둘 중 하나 뭐? 짝수. 맞네요. 반. 오케이. 7 9 가보자. 9 9, 1은 9 9, 2, 18 둘 중에 18 그죠? 맞아요. 9보다 넘어가는 홀수는 11에다가 2배 하면 뭐가 되는 거야? 22가 되는데 그건 20 안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 됐죠? 반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1, 3, 5, 7, 9 홀수 5개의 합이라서 개수 5의 제곱해서 25. 깨끗하게 딱. 됐죠? 자, 그게 수능에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왔다라는 거죠. 독립의 정의를 써야 되는 이 상황에 독립의 성질에 해당하는 PAB가 PA 곱하기 PB야. 요건 독립사건의 결과물로서 성질이잖아. 독립이면 곱셈정리가 이래. 독립의 정의가 아니야. 독립의 정의는 이거고 조건부 확률과 원래 확률이 같아. 그게 독립의 정의고 이건 독립의 성질이야. 독립의 성질을 계산하는 문제는 앞쪽에 계산 문제지. 압도적인 문제는 독립의 정의 여기 있어. 기숙사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가도 돼요. 네. 한 명. 네, 챙겨서 카메라 빨리빨리 하고 가세요. 중간에 안 끊어도 괜찮죠? 고개 잘 숙이고 나가면 돼요. 네. 자, 거의 끝났네. 8, 9, 10, 11. 두 문제 남았네요. 자, 조용히. 만약에 있잖아? 여기 와서 이렇게 안 했으면 집에서 혼자 확통 이렇게 미친 듯이 했을 거야? 경우에서 확률을 이렇게 미친 듯이 해서 끝냈을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이해했을 거야? 안 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억지로 내가 시키는 거야. 매년. 난 이렇게 생각해. 수능 앞에 가면 더 심해.
수능이 내신인 듯 하니까. 자, 집에 안녕히 가시고. 자, 이건 자자. 환기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빨리 끝내야지. 아, 10분에 끝낼 거야 하고 당차게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역시 아무도 안 믿었는데 내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돼요. 자, 봅시다. 자, 한계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지금 여기까지면 중요한 거 다 끝났으니까 가도 돼요. 가고 싶은 사람은. 난 계속 혼자 할 테니까 감독님만 찍어주시면 돼요. 한계 주사위를 사실 감독님도 10시까지였어요. 지금 제일 힘든 분이죠. 하루 종일 나라. 자, 한계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자, 봐. A 사건이 뭐가 나오는 사건? 홀수. A 사건은 1, 3, 5야. 전체 1, 2, 3, 4, 5, 6. 전 사건이 사실은 1, 2, 표본 공간이 3, 4, 5, 6인데 그 중에서 반이잖아. 그러니까 PA는 얼마인 거야? 반인 거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반인 거야. 자, 나한테 딱 알려진 사건이야. 얘를 가지고 놀면 돼. PA는 2분의 1이야. 그런데 이 6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1에서 6까지의 자연수들 중에서 6 이하 자연수 M에 대해서 그 M의 약수 쳐봐. 어휴, 그 특별한 문제는 배수였어. 얘는 뭐야? 약수야. 그 배수는 너무 지저분하게 여러 번 하게 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정확히 핵심만 찍어서 6 이하의 약수를 보자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자, B. 근데 나는 M을 한번 4로 해볼게. 4로. 4로. 자, 그럼 4의 약수는 사건이 B니까 4의 약수는 1, 2, 4. 3개야. 됐죠? 자, 이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독립의 정의가 전체 중에 A와 B 중에 A가 같아라. 이거라고. 비율이라고. 전체 중에 A는 6개 중에 반. 홀수 반. 2분의 1이잖아. 그럼 B 안에 홀수가 뭐여야 돼? 반이어야 돼. 근데 M이 4라고 해봤더니 1, 2, 4 안에 홀수는 3분의 1이야. 반이 아니지. 그래서 M이 4일 때는 독립이 안 된다는 거야. B 사건과 A 사건이 독립이 되게 하는 M은 말이야. 약수 안에, M의 약수 안에 홀수가 반 들어가야 돼. 그럼 이 M을 홀수로 잡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 홀수의 약수는 홀수밖에 안 나오거든. 반이 될 수가 없어. 짝수의 약수 중에 찾아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M이 2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B 사건이 2의 약수니까 2, 1 이렇게 되겠지. 오, 반이네. 반. 누가? 홀수가 반이네. 연계 되게 기가 막히게 시켰죠. 배수는 약수로. 그지? 네, 아까는 짝수를 원해서 여긴 홀수를. 별거 없어요. 그지? 네. 그 작년 수능 특강에서 딱 보니까 이건 반드시 연계된다 해서 딱 뽑았거든요. 작년에 요 6평 대비 특강할 때 그때 확정해서 뽑아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올해도 눈에 걸리는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뽑았어. 확통은. 확통 오늘 걸로 돼 있다. 수능 전에 뽑아줄게 내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반. 맞아. M이면 반. 됐죠? 자, 그러면 M이 1, M이 3은 안 해보는 거야. 홀수, 약수는 홀수밖에 없어. 근데 M이 3은 건 아니잖아. 그럼 M 뭐 하나 남았어? U. 이건 뭐냐면 평가원에선, 수능에서는 많은 계산을 하고 지저분한 일들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같은 논리를 3번 이상 반복시키는 건 이상한 거야. 아까는 막 1일 때, 3일 때 계속 생각해보잖아. 물론 그 문제가 좋은 건 1, 3, 5, 7, 9 해서 홀수의 합으로 귀결돼서 괜찮아. 근데 이 문제는 딱 두 개만 하게 하지. 4를 해봐도 뭐 아니라는 걸 보니까. 어쨌든 B의 사건은 6의 약수 해봐. 1, 2, 3, 6이야. 오, 홀수가 얼마? 반. 맞아. M이 2고 6이면 B 사건들 안에 홀수가 반이라서 홀수인 사건 A와 B 사건은 독립이 되는 거야. 독립의 본질 뭐야? 그러면 비율 전체 중에 A와 B 중에 A가 같다. 그 중에 두 번 사용하는 A가 기준이 돼줘야 되니까 항상 두 사건 중에 하나는 결정해주고 하나는 미정의 사건으로 줘. 달라질 수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그러면 결정해준 사건을 단독으로 하나 PA 놓고 그리고 PA와 B를 관찰해라. 이게 기술이지.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사실 이 8번에서 끝내고 싶었으나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문제도 준킬러 자리에 나오기도 하니까 성실한 마인드로 기왕 여기까지 해서 했는데 요거 하나 안 했다가 혹시 이게 나오면 어떡해 라는 생각으로요. 그래서 이건 내 성격이 이래요. 그래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나한테 잘못 걸린 거죠. 자, 그림과 같이 선생은 선택할 수 있었잖아. 선택한 거잖아.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바둑판의 중앙에 바둑돌 한 개가 놓여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바둑돌을 이동시킨다. 1 또는 2가 나오면 3분의 1에 걸리면 오른쪽으로 한 칸. 3분의 또 1에 걸리면 그죠?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 왼쪽은 3분의 1이네요. 그리고 6분의 1에 걸리면 아래쪽으로 한 칸, 위쪽, 다시 6분의 1에 걸리면 위쪽으로 한 칸. 네 가지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는 있지만 오른쪽 왼쪽과 위쪽 아래쪽의 확률이 다른 상황이다. 됐죠? 자, 그런데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어디서 출발해요? 바둑의 중앙에 놓여있다. 중앙에서 A로 가야 된다. 오케이. 헛짓없이 갔으면 하 한 번, 오른쪽, 왼쪽이죠. 아래쪽 한 번, 왼쪽 두 번이면 된다. 자, 그런데 몇 번 만에 갔다? 다섯 번 만에 갔다는 거죠. 그럼 헛짓이 있다는 거고 헛짓은 세트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헛짓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실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되니까 헛짓은 세트로. 자, 그때 아래쪽 왼쪽 왼쪽에 왼쪽 오른쪽에 헛짓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오케이. 이런 헛짓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때 볼까요? 자, 사건 진행이 그냥 요거 하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건 진행이 나오려면 아래쪽이 몇 개? 위, 아래 이 확률들이 전부 6분의 1이라 6분의 1이 3개. 그리고 왼쪽 2개, 3분의 1이 2개. 그런데 이러한 사건 진행 방법의 개수, 이게 NCR 자리잖아. 그러니까 NCR이 변형을 겪으면 경우의 수 문제가 된다는 거지. 뭐야 그러면? 같은 것을 2개 포함하는, 2개 2개 포함하는 5팩 나누기 2팩, 2팩 이거지. 되겠어요?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인데 NCR 자리가 이렇게 바뀐 거지. 가장 대표적인 문제잖아. 되겠죠? 오케이. 밑에 거는 혼자 하세요. 자, 손해설 보시고 10번. 자, 10번은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인데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인지 눈치를 못 채. 그래서 중문제야. 평균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라는 건 방금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주사위가 그 전에 뭐가 나왔던 그 다음에 던질 때 주사위가 그 전에 나온 사건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안 받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면 독립시행이구나 알아들어. 근데 이렇게 말이 활용으로 가 있으면 잘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으라고요. 스포츠 용품 가게에는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 한 개를 포함해서 20개가 한 상자에 들어있다. 그런데 이 상자에서 5개의 야구공을 한 상자를 사면 5개를 꺼내보시오 이런다는 거지. 5개를 꺼냈을 때 5개 중에 별이 하나 들어있으면 경품으로 축구공을 준다 이런 뜻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 야구공을 몇 상자 산 거야? 3상자를 샀어. 그럼 3상자 모두 5개씩 뽑아서 그 안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 볼 거 아니야. 3상자에 대한 야구공을 뽑아보는 시행은 독립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 상자에서 별이 뽑히면 저쪽 상자가 피하나? 어? 아니 저요 한번 경품 찼으니까 인지상정상 이제 나는 안 되겠다. 피해요? 독립이잖아. 방금 별이 뽑혔든 안 뽑혔든 그 다음 상자에서 별이 뽑히든 안 뽑히든 독립이잖아. 상자 3개, 제품 10개, 사람 10명 다 독립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는. 오케이. 새 상자는 당연히 독립시행이야. 3회의 독립시행.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까는 상자, 두 번째, 세 번째 까는 상자에서 나는 몇 번 당첨이 축구공 두 개를 경품으로 받는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회 발생한다? 독립시행 3회에서 2회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묻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만 찾아내면 되잖아.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뭐야?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 20개 중에 5개를 꺼내는데 별 하나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남은 19개 중에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아. 이거지. 됐죠? 이게 내가 원하는 P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안 해봐도 알 것 같아. 4분의 1이야. 그럼 왜 4분의 1일까? 생각을 해봐. 왜 4분의 1이지?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답을 말했어요. 20개를 있잖아. 그냥 5개씩 4등분을 해봐. 그러면 무조건 4등분의 한 등분이 뭘 가지고 있어? 별을 가지고 있어. 별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1? 4분의 1인 거야. 계산하면 4분의 1이에요. 물론 그거를 못 느끼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자, 어쨌든 세 번의 독립시행에서 4분의 1이라는 그 엄청난 확률에 몇 번 걸려? 두 번 걸려. 나머지 한 번은 4분의 3이야. 그런데 사건 진행 방법의 개수가 세 번 중에 두 번 걸리는 거 같잖아. 그래서 앞쪽이 3식이야. 실제 계산식은 굉장히 쉬운데요. 독립시행이구나라는 걸 못 알아봐서 막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겠죠? 상자 3개를 깐다. 특히 독립시행의 횟수가 굉장히 낮다. 이게 10개면 그러면 독립시행인 줄 알아. 또 희한해. 저게 10 이렇게 큰 수면 근데 이게 3이면 독립시행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는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끝날 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근데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순 없잖아. 오늘 몇 시간 강의했지? 어제부터 계속 깨어있거든요, 지금. 어제부터 검수, 천우신주 만드는 순간부터 이렇게 계속. 야, 이 인간의 체력은 엄청나요. 네.
선생님이 나가서 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밖에 계신 분들이 아 체력이 약해서 큰일이래. 그럼 PT쌤이 꼭 그래요. 박지성이 축구 2시간 했는데 2시간 하고 힘들어서 누우는 사람한테 체력이 약해서 큰일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 박지성을 예를 든다는 건 옛날 사람이란 손흥민을 들었어야 되는데. 네. 실수네요. 자, ABCD 4개의 축구팀이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디선가 쓴 적도 있고, 안쓴 적도 있고, 본 사람도 있고, 못본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자,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의 통합 버전이긴 한데, 출제 의도는 덧셈 정리에서는 고난이도 문제가 잘안 나오는데, 만약에 27, 28번 자리에 덧셈 정리 관련 문제가 나오면, 배반 사건이 아닌데 PA 더하기 PB에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거 하지 말라고. PA 더하기 PB 했으면 반드시 교집합의 확률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 문제가 보세요. ABCD 이 문제를 풀면 확률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많은 걸 깨닫게 돼. 문제 자체는 나오기 힘들어요. 뭐 이긴 팀, 진 팀, 이 리그 각각 모든 팀과 경기를 치르고 이 규칙 자체가 남학생들에겐 익숙하고 뭐 이분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경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익숙하지 않아. 그런 주제는 낼 수가 없어. 한쪽으로 치우치는 주제거든요. 평가원에 이런 경기 게임 토너먼트 거의 없잖아. 토너먼트는 안 나오죠. 10년 동안 나온 적 없어요. 평가원에. 자, 보시면 ABCD. 근데 나온 다음에 이제 다른 확률 관점에서 나오는 거지. 저 경기 규칙을 알아야 되죠. ABCD 4개의 축구팀이 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모든 팀과 한 경기씩 치른다. 이런 걸 리그전이라 그래요. 내 팀이 게임을 해. 자, 너는 너랑 게임을 해야 돼. 이해되죠? 너는 몇 게임을 하게 돼? 세 게임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리그전이에요. 다. 너는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너랑. 그래서 게임의 종류가 몇개 있냐면 네팀 중에 게임이 토탈 몇 개냐면 토탈 네팀 중에 두 팀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만큼 게임의 개수가 존재하는 거지. 몇 개야? 리그전을 하면 네 사람이 모두 다 붙어. 그렇죠? 여섯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여섯 개의 게임이 있는 거야. 됐지? 게임이 몇 개야? 그러면 두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뽑히든 이렇게 뽑히든 같은 거니까 배열하지 않는 거야. 조합으로 딱네팀중두 팀을 뽑아. 그게 리그전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42 조합 딱 알았죠? 6개의 게임 중에 잘 봐. 각각의 팀이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확률은 2분의 1로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확률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자, 경기에서 모두 이기거나는 또는이야. 또는. 그럼 전승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경기에서 모두 진, 이건 전패라고 표현해 보겠다. 전승이거나 전패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뭐뭐이거나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전승. 자,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 전승이 나오거나 합집합. 전패가 나올 확률을 찾아라. 이 말인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건 합집합으로 연결됐으니까 뭐뭐이거나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 주의해서 보라는 거야. 그러면 각각 전승일 확률, 전패일 확률을 더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 말은 합집합으로 연결된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전승일 확률 구해주고 전패일 확률 구해주고 전승팀이 존재하거나 전패팀이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끝내면 안 된다는 거지. 내팀 중에 전승이 있으면서 동시에 전패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얘가 전승을 하고 얘가 미안 전패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가위바위보였다고 할게요. 단순히 인생과 상관이 없는. 자, 어쨌든 빼기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 거야. P의 전승 교집합 전패 이렇게 이놈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도 않지? 그러면 오케이. 모르니까 해놔야 돼. 일단. 그리고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데 전승이 생기는 사건과 전패가 생기는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어. 그러면 그냥 이대로 놓고 계산해보는 거야. 전승이 생기잖아. 자, 확률과 경우의 수의 본질이에요. 전승이 생겨야 돼. 그러면 일단 전승팀 하나를 뽑아. 41. 자, 이거 확률 구해볼게. A가 전승일 수도 있고 B가 전승일 수도 있고 C, D 누구든 전승일 수 있잖아. 누구든 한 명이 전승이라 했을 때 걔가 전승일 확률이 얼마인지 찾아서 네 사람 중한 사람이니까 경우의 수가 네 가지니까 네 개만큼 이 확률이 존재해 라는 거라. 자, 41 곱하기 A가 전승팀이라면 생각해봐. B, C, D를 모두 내가 결정해줘야 되는 게임이 A는 누굴 이겨야 돼? B를, C를, D를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일단 6개의 게임 중에 내가 반드시 전승을 위해 결정해야 되는 게임이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A가 B를 이기는 2분의 1 이겨야 돼. AC, AD 2분의 1 세제곱이 곱해져야 돼. 자, 그러면 게임이 몇개 남았냐면 나머지 세 게임이 남았어. 그세 게임이 뭐냐면 BC, BD, CD가 붙는 세 게임이야. 근데 이세 게임은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 B가 D, C를 이기는 확률이 2분의 1,
C가 B를 이기는 확률이 2분의 1, 나머지 3개의 게임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내가 원하는 사건은 전 사건이 되는. 그래서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3개의 사건은 111이야. 결정해줘야 되는 게임이 아니면 볼 필요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 확률은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 됐죠? 자, 전패팀을 하나 뽑는 다음에 전패. 마찬가지 이번엔 내 팀 중 한 팀을 뽑았어. 전패팀을. 그러면 그 팀이 예를 들어 B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내가 결정해야 되는 뭐라고? 예를 들어서 몇 개예요? 세 개지? 아니? 오케이. 전승하고 똑같잖아. 세 개. 왜 B가 A한테 지고 C한테 지고 D한테 져야 돼. 그래서 2분의 1에 몇 제곱? 세 제곱. 나머지는 1이야.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 자, 그 다음 전승과 전패가 동시에 존재해. 마치 네 명 중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거야. 네 명 중 두 명을 뽑아서 둘 다 대표를 하면 그냥 뽑아서 놓는 조합인데 네 명 중 두 명을 뽑아서 반장, 부반장 서로 다른 위치에다 배열하려면 순열인 거야. 자, 전승과 전패를 한 방에 뽑는 경우에서 얼마? 4P2. 그렇죠. 그래서 4P이면 4, 3, 12. 1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중에 전승이 A, 전패가 B라고 가정하자. 그럼 이 12가지 모두 어쨌든 확률은 동일할 테니까 곱하기. 자, 이걸 빼줘야 된다는 거지. 독립인지 아닌지도 모르면 그냥 전패와 전승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따로 구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A가 전승이 된다. 그럼 A가 일단 3개의 게임에서 이겨야 돼. 2분의 1의 3제곱. 그 다음 B는 3게임에 져야 되는데 앞에 A가 B를 이기는 게임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B는 추가 2개만 더 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B 때문에 결정돼야 되는 건 추가로 2개인 거지. 2개. 그럼 6개의 게임 중에 마지막 하나는 관심 없어. 그게 누구와 누가 붙는 게임이야? CD. 그렇지. CD 붙었으면 C가 이기거나 또는 D가 이기는 걸 내가 원해. 굳이 써주면 곱하기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확률에서 조건 붙어있는 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뭔지까지 한번 쫙 볼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자, 1번부터 넘기면서 도돌이 한다. 자, 고개 들어. 자, 고개 들고 집에 가지 마시고. 자, 확률의 정의에서요. 경우의 수는 같아 보이면 같은 경우라 그랬어. 그런데 확률은 같아 보일지라도 발생 비율이 동등해야 된다라는 거. 같아 보일지라도 발생 비율이 동등하지 않으면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두 개로 봐줘야 된다. 두 문제 반드시 비교해서 이해하시고. 자, 3번 문제는 AAA, BBC가 너무 많아서 내가 개념에다 예제를 아까 뭐 해줬어? AAB 가지고 해준 거야. 서로 다르다고 놓든 같은 것을 포함한다고 놓든 우리가 배운 경우의 수는 확률에 사용해도 되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했어. 사용해도 안 되면 개념 시간에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런데 자리 위주로 계산하는 방법 배웠어요. 6분의 3, 5분의 2 이거.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10명이 뽑든 뭘 뽑든 당첨자비가 2개면 몇 번째에 뽑히든 똑같다. 10분의 2라는 같은 확률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걸 이 문제를 보면서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독립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이거 아직 평가원에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적은 없지만 저것도 독립이란 뜻이다. 그만 좀 챙겨보세요. 시끄러워지겠어요. 자, 그리고 조건부 확률의 활용 문제 분모 뭐뭐 1대라는 말 그 앞에 있는 사건에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전체를 다뤄보지 않고 분모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확률만 보겠다. 그 중에 집어올린다. 독립의 본질 아주 특별한 문제와 작년 수능에 연계되었던 문제 두 개를 비교했어. 맞아요? 두 사건의 독립을 원하면 밝혀진 사건을 하나의 독립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잡고 그놈이 다른 사건 안에서 같은 비율로 존재하도록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시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야. 가장 대표적인 문항들이지. 독립시행이란 말이 없어도 이런 상황은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가 전체적으로 확률을 다시 한번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아우르는 문제였어.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대단해요. 자, 잘했어.